네, 이틀 뒤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기대는 없고 우려만 큽니다.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할머니 세 분은 모두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공식 거부했습니다. 며칠 전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해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면 초과요 진퇴 양난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까지 동원하여 대일 조공 외교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 일본이 화풀이로 추진했던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해제해서 외교 성과로 포장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은 오히려 국내 소재 부품 산업 육성에 기폭제가 되어 수입 대체에 성공했고, 오히려 일본 기업만 손해를 봤던 사안입니다. 국내에 아무런 실익도 없는 수출 규제 해제가 이완용을 부활시키고 역사를 팔아먹은 대가로 치부하기에는 형평이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올해 상반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시키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마저 해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굴욕적 대일 외교의 종착지는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동아시아 대중국 봉쇄 전선의 골목대장의 선봉에 서게 된다면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고 그 대가를 미국에서 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전기차가 타격을 받았고,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도 미국의 계획대로 하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국민들은 한국이 더 이상 미중 패권 경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든 경제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무엇인지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1호 영업사원의 월급은 일본에서 받아라 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